있습니다. 정보기기 운영 기능사 실기의 핵심 이론의 보안 파트, 시큐리티 파트를 지금부터는 진행할 예정인데요. 여기 보안 파트에서 나오는 거는 특별한 많은 내용이 없어서요. 액세스 리스트라고 해서 라우터에 들어오는 패킷의 소스 IP, 즉 보내는 쪽 IP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제한하는 명령어가 있고요. 그리고 보내고 이렇게 보내는 쪽과 목적지 IP뿐만 아니라 서비스별로 어떤 사용자는 텔넷만 안 되게 하거나 어떤 사용자는 DNS 서버 접속만 안 되게 하거나 어떤 서비스별로 포트 넘버까지 제한을 줄 수 있게 확장 액세스 리스트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라우터 장비에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액세스 리스트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두 번째는 보내고 받는 쪽의 IP를 공중 인터넷망을 통해서 클리어하게 나가지 않고요. 변환해서 나갈 수 있는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보통 사설 IP가 공중 인터넷망을 통해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변환해서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세 번째 방식은 AAA 인증 사용이라고 해서요. 보통 우리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그 인증 서버에다 넣어놓고요. 그 서버에 넣어놓은 것을 인증하고 보안하고 암호화 압축 방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체크하는 방식입니다. 요 세 가지 방식을 지금 간단하게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자, 액세스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라우터에 접근하는 패킷을 제한하는 명령어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특정 패킷을 허용하거나 차단하는 것을 설정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표준 액세스 리스트와 확장 액세스 리스트가 있습니다. 표준 액세스 리스트는 라우터에 들어오는 패킷의 출발지의 IP를 가지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뭐 특별하게 여기를 주로 이제 우리가 실습에 사용되는 것은 표준 액세스 리스트는 텔넷 접근할 때 라인 VTY 안에 주로 사용하는 것 같고요. 근데 굳이 뭐 그럴 건 아니라도 인터페이스에도 적용할 수 있는 예제입니다. 그 예제를 지금 여기서는 액세스 리스트에 관한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사용하는 파워포인트 자료를 잠깐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세스 리스트는 일반적으로 그 내부적인 패킷 피트, 패킷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요. 그 사용자가 보내는 정보를 말하는 거죠. 이 패킷을 필터링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액세스 리스트는 라우터 인터페이스에 적용을 하지 않으면은 그 해당하는 라우터에 10개가 설정이 되어 있든 100개가 설정이 되어 있든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패킷 전송에 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준 액세스 리스트가 있고 확장 액세스 리스트가 있는데 이 두 개 다 번호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현재 솔직히 시험에는 번호로 하는 액세스 리스트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현장에 가시면 이름으로 하는 액세스 리스트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액세스 리스트는요, 순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장의 조건이 일치하면 그 문장대로 수행하고 더 이상 문장은 검사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액세스 리스트를 작성하실 때는 여러 가지 액세스 리스트 여러 줄을 작성하실 때는 그 순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상세한 정보부터 여러분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액세스 리스트가 있는데 deny 해서 192.168.0.0을 모두 막아라 라고 했다면 그렇게 되어 있고요. 255.255 했고요. 그 다음에
펌이 돼서 192.168.1.0을 모두 막아라, 이렇게 펌이 되라라고 했다고 예를 들면, 사실은 상세하게 32비트 중에서 24비트를 다 체크하는 게 밑에 비트인데 순서가 잘못됐다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패킷이 하나 들어오면은 192.168.1.0이 들어왔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두 번째 문장에 의해서 이 패킷은 펌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문장에 192.168까지만 일치하면은 디나이를 하라라는 문장에 접촉당해서 이 문장은 퍼밋하지 못하고 디나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액세스 리스트는 첫 번째 문장에서 매치되는 문장이 나타나면은 그 아랫단에 더 자세한 문장이 있더라도 체크하지 않고 바로 진행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요. 번호로 만든 액세스 리스트는 개개 문장을 삭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세스 리스트를 혹시 수정을 하고 싶거나 작성한 것에다가 몇 가지 정책을 더 추가하고 싶으실 때는요. 모든 번호를 삭제를 한 후에 새로를 작성하시든지 기존의 번호를 놔두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새로운 번호로 작성하셔서 인터페이스에다가 적용을 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더불어 액세스 리스트는 마지막 문장에 implicit deny라고 해서 일치되는 문장이 없으면 무조건 패킷을 deny 시키는, 그러니까 거부하는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조건에 만족하도록 설정하시오 하고 마지막에 나머지 모든 통신은 가능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표준 액세스 리스트 같으면 permit IPN이라고 하셔야 되고요. permit N이라고 하셔야 되고요. 확장 액세스 리스트 같으면 permit IPN이라는 문장을 반드시, 즉 묵시적인 디나이를 실행시키지 않는 문장을 반드시 넣어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통신 시작 과정은 액세스 사용 유무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라우트에 패킷이 들어오면 라우팅을 하는 데 있어서 들어오는 인터페이스에 해당하는 패킷의 액세스 리스트가 적용되어 하더라도 라우팅을 하기 이전에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에 여러분들이 액세스 리스트를 적용하실 때, 이상하다. 내가 설정한 게왜 적용이 안 되지? 라고 했을 때, 라우트의 동작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일단 라우팅을 먼저 한 후에, 들어온 쪽 인터페이스에 액세스 리스트가 있으면 체크하고, 또 해당하는 패킷이 나갈 쪽 인터페이스에 액세스 리스트가 있으면 체크하는 그 순서를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액세스 리스트 설정이나 적용의 오류를 조금은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거는요, 표준 액세스 리스트이든 확장 액세스 리스트이든 인터페이스에다 설정을 할수 있는데, 어떤 번호이든 인바운드 쪽으로 하나, 아웃바운드 쪽으로 하나, 번호 하나씩만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정책을 뭐 2번에다가 액세스 리스트 뭐 2.0을 디나이하고 3번에다 6.0을 디나이하고 각각 다른 정책을 각각 다른 번호에 넣는데 전부 다 같은 인바운드에 적용하고 싶다고 해서 적용되지는 않거든요. 그럴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번호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정책을 다 한꺼번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정을 새로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와일드카드 마스크는 앞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0으로 세팅되어 있는 부분이 앞에 나와 있는 조건문을 검사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되실 겁니다. 자, 액세스 리스트에 또 다른 또 핵심적인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any라는 것은 0.0.0의 2525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두라는 의미죠. 나머지 모두. 그리고 호스트라는 것은 이미 하나의 IP만 적용할 때, 예를 들어서 172.30.16.29만을 퍼밋한다라고 하면 0.0.0.0 32비트를 모두 와일드카드 마스크를 주셔야 되는데, 이때는 호스트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셔서 주실 수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그 키워드이니까 any와 호스트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설정한 액세스 리스트를 보고 싶을 때는 Show IP Interface라는 명령으로 보시면 여러분들 그 해당한 인터페이스에 그 액세스 리스트가 인바운드인지 아웃바운드인지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필요하실 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액세스 리스트는 스탠다드 액세스 리스트 하고요. 그리고 표준 액세스 리스트, 그리고 네임디드 액세스 리스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탠다드 액세스 리스트는 번호로 1번에서 99번을 사용할 때, 익스텐디드 액세스 리스트라는 것은 소스의 IP와 목적지 IP 더불어 또 원하신다면은 해당하는 의미의 하나의 서비스만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100번하고 199번을 사용하고요. 또 이름으로 즉 글자로 된 액세스 리스트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텍스트를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표준 액세스 리스트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액세스 리스트하고 번호 1번에서 99번 사이에 넣고요. 퍼밋인지 디나이인지 지정해 주시면 되고 소스에 관련된 IP 지정해 주시고 그리고 와일드카드 마스크를 정해 주시면 됩니다. 로그는 선택 사항이지만 디폴트가 로그로 되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액세스 리스트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 둔다고 해도요. 인터페이스에서 적용하지 않으면 즉 IP 액세스 그룹하고 번호 넣으시고요. 인인지 아웃인지 이렇게 인터페이스에 적용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실행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표준 액세스 리스트 하나의 예제입니다. 지금 보면 PC APC와 BPC가 있는데 그 R2에서 설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퍼밋을 했네요. 192.168.1.0으로 시작하는 모든 뭐 패킷은 허용을 한다라는 뜻이고요. 시리얼 01번 쪽으로 인바운드 쪽으로 들어오는 쪽으로 지금 허용을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마 R1의 이더넷 A와 B, PC에서 생성되는 모든 패킷은 R2 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으나 R1에서 출발하는 패킷은 가능도 합니다. 자, 그래서 순수하게 소스 IP만 가지고 막을 수 있는 게 표준 액세스 리스트다. 자, 예제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지금 현재는 호스트 192.168.1.3은 디나이 하고요. 나머지 퍼밋 N이라고 적은 이유는 항상 액세스 리스트 마지막에는 implicit deny, deny N이가 적혀 있기 때문에 실행되기 때문에 반드시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것을 잠깐 해석을 하자면 192.168.1.3은 디나이 하고 나머지는 모두 퍼밋해라. 어디를 시리얼 01번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패킷들을 그래서 얘가 발생하는 패킷은 아마 디나이가 될 거고요. 나머지 곳에서 오는 모든 패킷들은 허용이 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이게 표준 액세스 리스트이고요. 자, 확장 액세스 리스트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100번에서 199번 사이 번호를 넣으시면 되고요. 그다음 퍼밋인지 디나이인지 넣고 프로토콜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IP인지 ICMP인지 뭐 TCP인지 UDP인지 확인해야 될그 헤드의 프로토콜 타입을 적으시면 되고요. 이제 소스와 소스에 관련된 와일드 마스크 적으시고요. 그리고 데스티네이션과 데스티네이션에 관계되는 제한을 주고 싶은 와일드 마스크 적으시면 되고요. 와일드 카드 마스크 적으시면 되고요. 만일에 앞에 프로토콜 타입에서 TCP라고 주셨으면 EQ 하셔서 포트 넘버를 주셔야 될것 같고요. 만약에 IP나 ICMP를 주셨으면 소스 정보와 데스티네이션 정보 그리고 필요할 때 ICMP 같으면 에코와 에코 리플라이 정도 주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프로토콜 타입에서 4계층 정보를 주셨으면 EQ 해서 포트 넘버를 지정해 주셔야 되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네임디드
저기 이름으로 만드는 액세스 리스트를 말하는 거고요. IP 액세스 리스트에서 익스텐드인지 스탠다드인지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으로 만들 수 있고요. 뭐 수정 삭제가 가능하다라는 그 말도 있긴 한데 특별히 수정 삭제를 할 수, 하는 데 있어서는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실용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새로 설정을 해 주시는 걸 권장합니다. 자, 액세스 리스트는요. 일반적으로 표준 액세스 리스트 같은 경우는 목적지 주소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적지 가까운 곳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뭐 보이지 않는 묵시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셨다가 전체적인 실습 문제, 실기 문제에 문제 자체에서 어떤 라우트에 어떤 인터페이스에다가 해당 액세스 리스트를 적용하라라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문제 전체를 봤을 때 표준 액세스 리스트를 사용하라라고 되어 있다면 가급적이면 목적지, 즉 여러분들이 그 소스 IP를 가지고 어디까지 도착할지를 흐름을 파악하셔가지고요. 목적지 가까운 데다가 적용하시는 걸 권장하고요. 표준 액세스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인터페이스 인바운드, 아웃바운드와 이런 걸잘 고려하셔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액세스 리스트는 여러분 생각보다 어디에다가 설정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에 많이 나오죠. 텔넷으로 해당하는 액세스 리스트를 사용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예제는 그거네요. 172.16.1.0과 2.0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은 퍼밋을 하는데 나머지 모든 애들은 해당하는 RT1이란 장비에 접근을 제한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라인 VT와 이제 텔넷 라인에 버추얼 터미널 라인에다가 설정하실 때는요. IP 액세스 그룹이 아니고 액세스 클래스라는 명령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텔넷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표준 액세스 리스트는 여러분 참고하셨다가 시험 문제에 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를 다시 보시면은요. 액세스 리스트에 관계되는 것을 지금 말씀을 잠깐 드렸잖아요. 표준 액세스 리스트는 액세스 리스트에서 번호 1번에서 99번까지 주시면 되고요. 허용할 건지 차단할 건지 출발지 IP 정보와 와일드카드 마스크를 주시면 된다는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셨다가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문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주어진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참고해서 R2가 여기에 있네요. R2에 액세스 리스트를 설정을 하다라고 여기에 설정을 하라. 그러니까 해당하는 인터페이스 여긴지 여긴지. 자, 액세스 번호는 1번으로도 설정을 하라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네요. PC3만 PC3이 여러분들 문제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PC3의 IP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호스트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R2에 VTY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했으니까 R2에서 라인 VTY 설정할 때 액세스 클래스 1 해서 인바운드 쪽으로 걸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사용한 걸 보니까 로그인 녹화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라라고 우리 앞에서 여러분들 배우셨듯이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그 설정한 내용을 잠깐 보자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요. 유저네임을 마스터와 패스원을 주고요. 그다음에 라인 VTY 안에 액세스 클래스 1번을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로그인 녹화를 한 이유는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쓰겠다라는 뜻이고 액세스 리스트에 호스트 명령을 쓴 이유는 168.126.64.2만 즉 호스트 3번만 PC 3번만 접근이 가능하다 하게 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될건 표준 액세스 리스트는요.
이렇게 액세스 리스트를 만드시고 라인 VTY 안에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액세스 클래스 인바운드로 정해 주시면 됩니다. 로그인 로컬은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쓰겠다라는 거 상관이 있는 것이고, 액세스 리스트와는 또 별개의 문제라는 거 우리가 앞전에서 배우셨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익스텐드드 액세스 리스트는요,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접근하는 패킷의 출발지 주소, 목적지 주소, 또 프로토콜까지 확인해서 제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IP라든가 ICMP, UDP, TCP를 프로토콜 타입에 사용을 하고요. UDP나 TCP 같이 4계층 헤드를 보겠다라고 한다면은 출발지와 목적지 IP 제일 끝에다가 EQ라고 하셔서 포트 넘버를 적어 주셔야 되고요. ICMP는 3계층 프로토콜이라서 EQ 없이 에코나 에코 리플라이, 즉핑 신호는 들어갔다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적어 주신 예제입니다. 자, 그리고 AAA 원격 사용자를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Authentication, Authorize, Accounting이라는 약자인데요. 이거는 사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만 그냥 기억하시면 되고요. 원래는 서버를 사용하는 건데, 우리는 이 시험에는 그렇게 서버까지 접속을 하는 건 아니고요. 해당하는 라우터에다 유저네임과 시퀴릿이라는 빌번을 넣고요. 유저네임과 빌번을 넣고, 나는 여기에 있는 원래는 서버에 이 유저네임과 빌보드만 들어가 있는 서버가 있습니다. 그 서버에다가 AAU 모델 하셔서 접근을 하셔서 나는 지금 현재 로그인할 때 디폴트 값으로 레디오스 방법으로 로컬에 있는 유저네임과 그 패스워드를 사용하겠다라고 지정하는 거고요. 호스트의 서버 IP와 서버 키를 주시면 되고요. 이것은 뭐 콘솔에 접근할 때라든가 라인 VTY 접근할 때 사용자를 인증받는 값을 사용하겠다. 로그인 로컬이 아니라 로그인 오센티케이션 디폴트라고 해서 AAA 인증 방법을 이용해서 그 안에 있는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지정해서 일치하면 접근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설정하실 때그 외워 주셔야 되는 방법밖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이건 일반적인 키워드 방식이라서요. 자, 다음에 NAT를 설명하겠습니다. NAT는 보통 일반적으로 공인 IP를 사설 이제 내부 사설 IP를 변경하거나 숨김으로써 보안상 기능을 생성하고 내부 통신을 사용할 때 공인 IP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부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말 그대로 여기가 내부이고요. 여기가 망이라면 망 쪽으로는 사설 IP가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없다고 하는 것은 서비스 프로바이더 다 막아놨다는 뜻인데, 이때는 그 해당하는 강의실에는 뭐 굳이 다 공인 IP를 필요가 없다면 다 사설 IP를 사용하다가 얘네들이 전부 다 밖으로 나갈 때는 하나의 공인 IP를 사용한다든지 여러 개 공인 IP를 중에서 나누어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NAT라고 하는데, IP가 부족한 현상을 또 해결할 수가 있고요. 또 내부에 진짜 리얼 IP를 숨기는 또 꼭 사설 IP를 공인 IP로 바꾸는 건 아니거든요. 공인 IP를 공인 IP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정보를 숨길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IPNAT Inside Source 해서 Static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IP 하나를 공인 IP 하나로 지정해서 주겠다는 거고요. Access List와 마찬가지로 인터페이스 하셔서 IPNAT Inside 패킷이 들어오는 쪽, 그리고 IPNAT Outside 나가는 쪽, 해당하는 이쪽 인터페이스에 지정된 쪽으로 패킷이 들어오고 지정된 쪽으로 패킷이 나가는 것에만 이렇게 IP 변환을 지정해 주도록 하는 겁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시면 PC 0이 사설 IP네요. 10점 되니까 장비의 IP는 10.1.1.2이며 이 내부 IP 어드레스를 사용하는 장비를 공인 IP 어드레스 198.53.12.22로 라우터저의 정적 NAT를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인바운드 NAT, IP NAT 인사이드는 이쪽이고요. 아웃바운드는 이쪽이니까 인터페이스가 결정이 됐으면 크게 무리 없이 설정이 가능합니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설정해 두신 걸 잠깐 보시자면, IP NAT source static에서 아까 source IP를 이렇게 나갈 때 사용한다라고 했고요. FastEthernet00에 inside로 두시고 나가는 쪽에 outside로 주시면 여러분들이 IP가 변환해서 나가는 것을 show IP NAT translation이라는 명령을 사용하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확인하는 명령은 없는데요. show NAT translation이라고 하시고 packet을 내보내시면 테이블이 이렇게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동적 NAT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요. 말 그대로 고정 IP 하나를 가지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공인 IP를 한 두세 개 두고 내부에 몇백 개 되는 IP를 사용할 때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IP NAT pool이라는 이름을 쓰고요. 그리고 액세스 리스트 이름 적으시고 공인 IP 풀 만들어 주시고요. NAT inside source list 들어오는 패킷에 변환되어야 될 소스 리스트 액세스 번호를 적으시고 위에서 지정한 사용할 공인 IP를 적으시면 됩니다. 액세스 리스트로 변환되어야 될그 패킷의 조건값을 적어주시고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 반드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 또한 IP NAT inside source 이렇게 하시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버로드라는 명령은 상당히 중요한데 시스코 장비에서 쓰는 명령어예요. 예를 들어서 사설 IP는 100개인데 공인 IP는 풀 네임에 2개밖에 없으면 아무래도 100명이 2개의 IP를 사용하다 보면 중복돼서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포트 넘버까지 식별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공인 IP 하나이면은요, 6천 몇백 개, 아주 여러분이 생각하는 숫자보다 많은 호스트를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오버로드라고 쓰시면 식별자를 포트 넘버까지 사용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상으로 보안에 관계되는 설정에 관계된 설명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 정보기 운영 기능사 실기 시험에 나오는 보안 시큐리티는 그냥 어떤 패킷을 접근을 제한하는 정도만 나오기 때문에 크게 어려울 것은 없을 겁니다. 액세스 리스트는 반드시 적용하실 때 순서를 기억해 주시고요. 들어오는 쪽과 나가는 쪽에 반드시 적용하셔야 되는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NAT는 만일에 바꿔줘야 될 IP가 바뀔 IP보다 더 많다면 오버로드라는 키워드를 적는 거 잊지 마시고 반드시 확인하는 명령어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